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실록의 계절입니다. 네, 며칠 후면 6.25가 발발했던 날이죠. 네, 며칠 후면요. 네. 아유, 엊그제 날씨가 무척 더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애초 한강이 전하는 추억의 배호 음악 여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님, 네. 엊그제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렸었어요. 30도요, 34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엄청 더웠어. 하여튼 어제 밤부터 이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좀 이제 개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외출 시에는 꼭 우산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님. 네.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되겠지만은 올해는 너무 많이 덥다랍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은 또 추울 겁니다. 네. 벌써 배호의 추억의 음악 여행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해수로는 두 달이 두 달 됐죠. 월수로는 두 달이 지금 네.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배호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그럼요. 엄청 예. 좋아하시죠.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훌륭하신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네.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멀리 제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네. 예.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 중앙에 제주도에 제주 북제주에 제주 지부가 있고 서귀포에 지부를 지금 맡아서 하실 우리 원장님 조인석 원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네. 네, 마이크 드시고요. 이쪽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서귀포의 조인석 원장입니다. 지금은 원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한 20년 동안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동안 밀렸던 일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3년 전에 큰 애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워낙 또 노래를 또 좋아했고 또 제가 또 그 방송에 그런 관련된 또 일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좀 극복하는 게 우리 노래가 아닌가 해서 마침 지인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박 회장님 좀 만나게 돼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제주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또 비행기 타고 또 땅속에 다니는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셨죠. 아이고 뭐 좀 여유 있게 좀 온다고 했는데 예예. 예. 그게 장난이 아니네요. 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좀 복잡한데 사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생활이 반복되는 생활이라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멀리 이제 제주에서 오시다 보니까 좀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라 보니까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제주에서 지금 백이모 지회장을 맡고 계시. 지부장을 맡고 계시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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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가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그 어렸을 적부터 그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예. 아주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 배우 그분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고 예, 예. 학교에서 한참 수업을 하고 밖에 나왔는데 배우님이 타계하셨다고 예. 충격을 좀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자꾸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통곡하고 속에서 우러나오고 예예. 감정 있고 감동 있는 노래가 돼서 그게 제
음식 하고 좀 맞다 싶어서.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 노래를 이렇게 많이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나 가지고. 아,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럼. 예. 그때는 뭐 학창 시절에는 그 노래를 대중가요를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배우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내가 멀리 했을까. 이제부터? 예.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요? 연도별부터 다 뽑아가지고 배우 가수님에 가시고.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수할까봐 또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저 정도밖에 모르면서 MC를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요. 예. 아,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일단은 우리 조인석 지부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첫 곡 노래 그 누가 울어 네. 한번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음악이 나가면 살살 저거 마이크 들고. 네. 우리 멀리 제주에서 올라오신 그 조인석 지부장님이 첫 곡 예, 불러주실 곡은 1966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누가 울어.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멀리 제주에서 올라오신 조인석 지부장님의 첫 곡. 네. 1966년도에 발표한 우리 노래인데 네. 그 당시에 누가 울어 또 도매산골 황금의 눈을 1966년도에 발표를 했던 중에서 네. 그래도 누가 울어가 가장 히트했던 노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80년도에 그 K본부에 방송 제작 파트에 근무를 했었어요. 제주도에 예. 그때 FM이 개국되면서
그 방송국에서 저를 또 이 특별히 또 예 마이크 좀 가깝게 예, 기용을 좀 해서 예예 예. 음악 그 제작을 제가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 배우 디스크가 굉장히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폐기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다 음악이 이제 그 다 옛날에는 빈대떡이라겠죠. 빈대떡, 빈대고도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장을 않고 별도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요즘은 다 합치고 시켜서 그러니까 예 USB나 뭐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지는 못할 거예요. 아유 그래도 지금은 골동품이 아주 최고죠. 그렇죠. 구하기도 좀 힘들어요. 예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사랑하는 배우 선배님의 노래를 또 애창해 주시고 저야 뭐 영광이죠. 예. 예. 저희 스튜디오 와서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예 찾아오는데 힘드셨을 텐데 분위기 괜찮죠? 아이고 아담하고 예예. 예. 굉장히 좀 좋으네요. 네. 예. 뭐 K본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다들 좋아해요. 아 예 예 예. 예. 뭐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 이제 10여 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다 노래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다녀가다 보니까 애착심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하게끔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죠. 이제 배우 가수님 추억의 음악 여행하고는 이제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제 제주 가면 또 꼭 한번 찾아뵙고. 예. 예. 제가 초청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고맙죠. 예예. 예. 아마 배우 전국의 배우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프로를 보면서 이제 출연해서 더 아낌없는 사랑을 또. 네. 받고. 그럼요. 예. 예. 아무쪼록 또 박애초 회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이게 배우로 단체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래야죠. 그래요. 우리 그 조인석 지부장님이 두 번째 준비한 노래도 배우 가수님의 노래죠.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네. 예. 준비해 주세요. 예, 네. 그렇게. 누님, 참 복도 많으셔. 멀리 또 제주에서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명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예, 예. 하시니까 참 좋네요. 예, 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예. 보람을 느껴요. 예, 예. 아우 이게 예. 저희 방송에서 또 이 훌륭한 가수 예. 응? 배우 선배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한다는 게 네. 보통 영광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예. 네. 자, 두 번째 준비한 노래입니다.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속에 가버린 사랑. 네. 배우 이 노래 생전에 그냥 넣으면 돼. 예. 배우 가수 생전에 이게 수록 발표되지 않고 2006년 4월 24일 날 배우 10집에 이게 수록이 돼서 발표가 된 노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배우 가수님을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죠. 이 노래를 네. 2006년이면 지금부터 17년 전에 네. 이게 레코딩에서 나온 노래인데. 예. 아무튼 뭐 배우 가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예. 그 흐느끼는 소리 그게 아주 이렇게 애절한 애절한 소리가 네. 이게 지금 뭐 현역 가수들 그런 흉내도 못 내죠 아마. 예예. 그렇죠. 혼이 담긴 보이스. 예, 혼이 예. 담긴 노래. 그래도 저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노래 부를 적에는 예.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하죠. 그 딱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가요 진행도 하면서 많이 해봤지만 이 노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예. 가슴으로 맞습니다. 예. 저는 노래하다가 또 막 눈물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예. 표정 보면 곧 울 것 같은 예. 그냥 빠져버리죠. 예. 예. 가사에 빠져버리고 감정에 감정이 빠져버리고. 몰입하니까 예. 몰입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배우 노래를 여기 이 프로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게 목소리가 참 응? 하늘이 내린 목소리가 아닌가 배우 가수 신의 목소리 예. 천상의 가수 예. 네. 이게 너무 일찍 타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아 요즘 세대 같으면 사셨죠. 불세출의 가수 네. 배우 29세에 가시다 너무 아쉽잖아요. 님은 가셨지만 그 님의 그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 타계하신 네. 선배 가수들이나 지금 가수들 보면 그 노래 생명이 없잖아요. 예예. 예. 근데 배호 선생님의 생명력은 아주 엄청나요.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곡을 이렇게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300여 곡이 넘는다고. 그럼요. 번안 곡까지. 예. 예. 영화 주제가도 많고 보통 가수들 노래 한 곡 발표해가지고 그거 10년을 부르는 가수들도 많잖아요. 예. 1년에 서너 곡씩은 나왔잖아요. 예. 응. 근데 꼭 보니까 주기적으로 예. 1963년도에 굿바이란 노래 데뷔를 해서 네. 예. 1965년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66년도에 누가 울어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한 3년 주기 1년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아니 1년 주기로 해서 3곡 정도 이상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뭐 히트곡을 발표한 뭐 나훈아, 남진 이런 분들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 노래 많이는 발표 안 했어요. 보니까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있었으면 예, 예. 오래 사셨을 텐데. 그럼요.
병 같지도 않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참 아쉬워요. 다시 모시고 싶은 정도로. 네. 예. 아, 저는 뭐 그 우리 배호 선생님의 노래하고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예. 또 보고 또 3년 전에 또 하늘나라고 간 우리 아들 또 생각하면 그 감정이 이렇게 또 그렇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노래가 좀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참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났을 때 그 감정은 진짜 이를 우리 정기 총회 때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몇 살이었는데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39에 타계를 했는데 그 원래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인데 또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아유. 그냥 병원에서도 이게 여기 그 인공 호흡기로 달았는데도 음악만 나오면 그냥 막 이렇게 간호사들 오면 막 이렇게 들어보라고 막 하기도 하고 아유. 감는 날까지 그렇게 또 하다가 그 아드님이 아버님이 DNA를 받았나 보구나. 제가 아들 DNA를 받은 거 거꾸로 거꾸로. 예. 아무쪼록 뭐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할머니 DNA를 받아가지고 그러신 거. 그래요. 네. 앞으로 우리 조인석 그 지부장님 같은 분들이 제주도에 널리 많이 홍보가 돼서 퍼져가지고. 제주도 저녁에 배우 선배님.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사모님이 그 토속 된장 얘기 좀 하셔요. 아, 저희 집 사람이 그 우리 장애인 시설에 그 토속 된장 그 기능 보유자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0년 이상을. 그래서 그. 그 이 나라에서 또 인증을 또 전통식품으로 인증도 아, 제주도에서? 예, 받고 그 토속된장을 팔아서 자기인 30명을 또 예, 다 월급을 주고 아유 예, 그렇게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어. 아유 예, 전국적으로 많이 소문이 났더라고요. 분이시군요. 예. 너무 맛있. 제주도에서 토속 콩을 재배해서 만듭니까? 예예. 예. 아유 그러면 진짜 완전 그 제주도 토속. 그렇죠. 토속. 저희 시설에 가면은. 아. 저 된장 만드는 기계가 없어요. 전부 옛날 그 할머니 네.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된장 항아리도 옛날 예예. 항아리 다 쓰고 뭐 관광지도 되겠네. 예 많이 예 구경도 오시고 그런. 그래 꼭 한번 갑시다. 예 오시죠. 예.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런 곳을 미리 정보를 알았으면 같은 일행들한테 그리 가자고 했을 텐데. 아이고. 연예인들을 같이 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전 같이 진행하는 전원주 선생님도 같이 갔었는데. 전원주 선생님 오셨다 갔는데. 언제 거기요? 예, 그 약천사 공연 왔다가. 아. 제가 끌고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작년에 같이. 서로영녀 선생님. 작년에는 저기 삼이자 누나하고 김경애 누나하고 전원주 누나하고 여러 시 갔다. 김영일이 탤런트 영화 배우 같이 갔었죠. 송춘희 선생님도 갔다 가셨고 예, 마이크 좀 가깝게 되게 예, 예. 예. 송춘희 누님이 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죠. 예예. 예. 어디 못 다닌다고. 여기 아산병원에 저희 아들이 있을 적에 예예. 예. 그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오셨더라고요. 예. 송춘희 선생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복이 많나 봐요.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대규모가 제주도에서 완전히 장착하고 많이 널리 좀 홍보해서 단체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요. 적극 돕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열심히 좀 해야죠. 열심히 방송해서 퍼날릴게요. 예. 예. 자 마지막 곡으로 예. 준비한 노래도 배호의 안녕입니다. 예, 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도 역시 2005년 1월 31일 날 이렇게 새로운 네. 발표가 됐는데 이 장르는 트로트고 그러니까. 예. 자 멀리 제주에서 올라오신 우리 조인석 지부장님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안녕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Mm-hmm.